300엔 숍에서 구입한 약 4,000원 하는 파스타 메이커. 오늘은 파스타 메이커로 여러 가지 요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취생에겐 완전 도움될 것 같아요. 놓치지 마세요. 파스타 메이커라고 굳이 곧대로 파스타만 만들 건가요? 데침, 볶음, 조림, 찜 등 여러 요리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100g을 다듬고 씻어서 파스타 메이커에 넣고 이때 뚜껑은 증기구멍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올려주세요. 전자레인지 600W에 2분간 돌립니다. 데쳐진 시금치는 얼음물에 담궈주시고요. 그리고 물기를 꼭 짜서 먹기 좋게 잘라 참기름, 다진 깨, 거기에 코스트코의 갈릭 솔트를 넣고 조물조물 손맛으로 묻혀주면 간단 시금치 나물 완성! 드리머 오늘님의 영상에서 알게 된 코스트코의 갈릭 솔트, 300엔 숍의 파스타 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바로 밀푀유 나베인데요. 밀푀유 나베라 하면 1인분만 만들 수 없는 요리잖아요. 이제 밀푀유 나베도 파스타 메이커만 있으면 딱 1인분만 만들어 주실 수 있답니다. 배추와 후추만 살짝 뿌린 얇은 삼겹으로 층층이 역시나 증기구멍 만들어주고 전자레인지에 5분간 증기열이 도망 못 가게 3분간 뚜껑 덮어 그대로 둡니다. 이제 가위로 먹기 좋게 길이로 3등분 잘라주세요. 짜잔! 폰즈 간장에 부추, 매콤한 게 좋으시면 고춧가루 추가하셔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 든든하고 건강한 맛! 다음은 후라이팬에 볶아 먹던 고마츠나 베이컨 볶음인데요. 파스타 메이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마츠나 넣고 베이컨 두세 장을 작게 썰어 얹어서 역시나 갈릭 솔트 뿌리고 전자레인지 4분간 돌려주세요. 2-3분간 뜸들여서 참기름과 깨로 마무리하면 볶아 먹던 고마츠나도 후라이팬 없이 완성! 갈릭 솔트로 나물풍으로 간도 쉽게! 이제 생물 고등어 한 마리! 요리솜과 갈릭 솔트로 10분간 재워뒀다가 감자 1.5개, 양파 2분의 1개, 파! 양념장을 준비해서 네, 짐작하시는 감자 깔고 고등어 감자 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고등어 반 마리 넣고 만들어둔 양념장도 반만 넣고 전자레인지로 총 8분. 감자가 탈 염려 없이 생선살이 부서질 걱정 없이 밥도둑 고등어 감자 조림도 이제 뚝딱 내맛 내먹 가능하답니다.
닭 사사미살을 요리술과 갈릭솔트로 10분간 재우고 가진 야채를 준비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스타 메이커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채를 깔고 재워둔 사사미살을 올려 전체적으로 갈릭소스를 뿌려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간 야채 본연의 단맛과 갈릭소스로 다른 드레싱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300g 숍의 파스타 메이커와 코스트코의 갈릭 솔트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